사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통증이라고 하면 뭐 여기가 아플 수도 있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 통증도 해결이 된다고? 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 통증과 수지침 얼마나 좀 연관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수지침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라는 게 좀 국한되어 있을까요? 수지침에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것은 뭐 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하다가 보니 네.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아직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지침으로는 이건 어려워했던 것들도 좋아졌던 사례들이 무궁무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하면은 급성이든 만성이든 어떤 질환으로 인한 통증이든 신체 부위가 아프다고 느껴질 때는 어떤 경우라도 수지침 요법을 활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꼭 수술을 요하거나 큰 사고가 났다거나 이럴 때는 얼른 병원 같이 병원 치료와 병행을 하면은 더 빨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수지침을 가지고 자극을 했을 때는 일상을 괴롭게 만드는 이런 통증들도 조절해 주지만 또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하나를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회원님 중에 그 콜레스테롤 수치 약을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약을 먹으면은 조절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200이 넘었던 게 몇 달 동안 손에다가 수지뜸을 굉장히 열심히 뜨셨어요, 이분이. 네. 그랬더니 이번에 90 얼마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 그러면서 지금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약 먹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그 약을 먹어 갖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수지침 요법의 효과성을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보고 네. 이럽니다. 네.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당연히 정확한 진단과 전문의와의 상담 그리고 병원의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수지침이 또 도움을 더 이렇게 배가시킬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챙겨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김영주 강사님과 함께 강의를 좀 들어봤고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좀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좀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평소에 각종 통증에 시달리실 때 과연 내 통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원인을 좀 찾지 못할 통증에 시달리실 때는 정말 불편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와 문자 메시지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셨을 그래서 어떻게 좀 조절을 해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이제 무릎 통증으로 오늘 문을 열었잖아요. 근데 저도 외측 통증과 오금에 좀 통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무릎 통증 완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한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릎 통증은 일단은 무릎이 아프면은 사고나 여러 가지 원인 중에도 있지만 그 요통, 요추가 허약해서 아프기도 하고 또는 내장 질환으로 인해서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일 많이 문의하는 게 그 무릎 통증이다. 이랬는데 이때는 내측하고 외측을 구분해서 처방을 하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인데 먼저 내측의 통증은 여자들이 많아요. 무릎 내측 저기 그림처럼 그 네네. 진한 색 있죠? 네, 거기가 파란색. 이제 무릎 파란색 이게 내측인데 퇴행성 일종이기도 하고 근데 이때 이제 아프다 그러면은 나의 지금 이 손이 오른손이잖아요. 오른쪽 무릎인데 바깥쪽이 아파요. 네. 바깥쪽이 아프다. 그러면은 어디로? 이게 지금 오른손이니까 오른손 오지 다섯 번째 손가락 둘째 마디입니다. 둘째 마디 바깥쪽을 마디 전후좌우로 해보고 이 안에도 전후좌우로 자극을 해보는데 대부분이 여기는 어디서만이 나오냐면 안쪽이 아플 때는 내측이 아플 때는 지금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봤어요. 이 부위 쪽이 많이 아프고요. 그래서 앞진봉으로 자극도 해주고 자근자근 손톱으로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제일 아픈 부위. 그래서 이런 돌기가 있는 기마크봉을 붙일 때는 어떻게 붙이냐. 일곱 개가 가해가 동그라미 있어요. 근데 중앙에 돌기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 돌기가 제일 아픈 부위에다가 다섯 개 붙이면 됩니다. 내치기 아프다면 지금 이 그림처럼 여러분들 보이는 손 모형처럼 자극을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허리 아팠던 학생처럼 만약에 요추로 인해서 요추에 어떤 문제가 인해서 아플 때는 이 뒤에 그림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아픈 부위가 나와요. 아픈 부위가 나와서 같이. 그래서 지금 허리는 왼쪽 허리만 아플 수 있고 오른쪽 허리만 아플 수도 있는데 중앙에서 아프다면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극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나는 지금 무릎이 내측으로 아파요 하시는 분들 한번 이제는 내 손을 가지고 여러분도 본인 손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저는 왼손으로 해볼게요. 네. 왼손 둘째 마디, 오지 둘째 마디. 둘째 마디인데 손 바닥면이에요. 손 바닥면 둘째 마디하고 둘째 마디 여기 찾으셨나요, 여러분들? 네, 찾았습니다. 그다음에 둘째 마디 모서리 쪽이에요. 모서리 그러니까 쪽에. 손을 이렇게 붙이면은 네 번째 손가락하고 닿는 부위 있죠? 네네. 아, 있죠. 네 번째 손가락으로 닿는 부위 있죠? 네. 아, 예, 잘하고 계세요. 네네. 자, 닿는 부위 쪽하고 거기에서 또 중앙으로. 중앙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부위 어디가 아파요. 그래서 이 딱 중앙뿐만 아니고 전후좌우. 그래서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 어디가 아프셨어요? 여기 가운데가 가운데가 아프세요? 네. 아까 이제 내측으로 아프셨다고 그랬죠? 이거 아파요. 그래서 이거 꼭 중앙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마디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네. 우아래 상하좌우를 해보면은 정말 아픈 자리가 나와요. 정말 아픈 자리. 아파요. 대다수 좀 이렇게 좀 아프긴 한데 안 좋은가요? 아니, 안 아픈 사람 안 아파요. 저도 그래요? 안 아파요. 자, 그래서 이 자리를 아파요. 자근자근 해주고 또는 없을 때는 네. 이렇게 붙여주고 지금 여기 그림처럼 붙인다든지 또는 저의 내측 무릎이 아팠다 친다면은 알콜로 싹 닦고 이렇게 이렇게 딱 붙여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알콜솜으로 닦고 나서 알콜솜으로 닦고 왜냐하면 유분이 있으면 잘 떨어지기 때문에 알콜솜으로 닦고 이렇게 딱 붙여주는 방법. 그래서 손등도 아까 허리가 불편하면 아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추신경이. 그래서 손등을 쉽게 찾는 방법. 전에도 한번 했지만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어디로 손바닥을 나를 쳐다보게. 네. 손바닥 나 쳐다봤나요? 그러면은 일지는 손바닥에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대보세요. 네. 이렇게 대보시고 그다음에 2지, 3지, 4지는 손 등면을 나란히 저처럼 나란히 저처럼 이렇게 했나요? 네. 그러면은 상하, 좌우 이렇게 해보세요. 3지 중앙선을 중심으로 상하, 좌우 하면은 어딘가 아픈 자리가 아파요. 나와요. 오, 나 세 번째 손톱 누른 자리가 아파요.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앞진봉이 있다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쭈루룩 썰매 타듯이 내려가서 제일 아픈 부위, 아, 여기야 하면은 자근자근 자극 주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알콜로 쓱 닦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같이 무릎과 함께 그리고 기본으로 꼭 붙여야 될 게 있어요. 어디 아까 허리 아픈 학생 붙이라고 한 것처럼 이 네 번째 손가락하고 다섯 번째 손가락 손톱 밑 그다음에 셋째 마디 중앙에 붙이는 것을 꼭 같이 겸해 주세요. 그러면은 나도 몰래 자세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훨씬 덜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모든 치료에는 얘가 들어가요. 얘가.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늘 붙이고 다녀요. 언제까지. 네. 아. 이 두 개는 양손에 네 개. 예. 네. 이렇게 이용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측으로 아플 때. 네. 외측으로. 이제 무릎 외측으로 또 아플 때가 있겠죠. 그러면 외측은 주로 이제 소화기관이나 이것도 역시 요추의 어떤 이상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외측으로 불편할 때는 손
손을 보면은 또 바깥쪽 둘째 마디 바깥쪽하고 지금 아까 붙였던 자리를 같이 해보세요. 네. 같이 자극을 해보면은 어딘가 아파요. 바깥쪽이 아플 때나. 네. 그러면은 조절하는 것은 어떻게? 같이, 이와 같이. 같이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네. 나는 바깥쪽이 아파요. 바깥쪽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은 찾아서 여기도 역시 둘째 마디 상하좌우를 또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굴려봐도 아픈 자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아서 아예 한 자리를 자근자근 자극 주고 자 알코올로 이렇게 싹 닦고 나서 알코올이 좀 날아간 다음에 얘를 붙여주면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조절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네. 디오금. 아 디오금. 디오금 네. 제일 저희가 중요하죠.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들으면서 갈게요. 네, 네. 디오금은 손목이 여기 앞이잖아요. 손바닥이 앞인데 지금 그림에 디오금 통증이 있어요. 그러면 무릎 뒤쪽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뒷면, 중앙. 아까 여기 붙인 자리 뒷면이에요. 네. 여기를 찾아보면 아픈 자리가 나와요. 아픈 자리가. 그다음에 아킬레스근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어요. 네. 아킬레스근은 여기 마디 아까 붙이라고 한 자리 있죠? 네, 네. 오디, 오지. 셋째 마디 끝. 부분을 전후좌우에 보면은 아킬레스근이 아파요. 그다음에 네. 명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제가 종아리 통증을 제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서 부침개를 한다, 나무를 볶는다, 서서 일할 때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럴 때는 둘째 마디하고 셋째 마디 이 사이를 찾아보면 아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치방법은 똑같이 자극을 해주면 네.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조금 빠르고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요즘에 이제 등산 가시고 야외 활동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운동하시다가 다리가 후들후들할 때가 있다고 해요. 이때는 어떻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등산하다가 후들거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끔씩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다가 아 이러면서 이렇게 짚는 위험하네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네.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고 주저앉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다섯 번째 손가락은 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리인데 여기는 둘째 마디는 무릎에 해당하고 여기 셋째 마디는 서해부. 우리가 그냥 사타구니라고 하는 요 자리예요. 그래서 이때는 평소에 내가 좀 가다가 가끔씩 가다가 다리가 근무력증이 생겼어. 이럴 때는 여기를 많이 이렇게 해주세요. 손을 이런 급한 상황에는 등산 갔을 때 갑자기 이러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마디를 꽉지를 딱 끼워서 전후좌우를 이렇게 비벼주세요. 비벼주시고 손끝에 붙이라고 하는 혈자리 그 자리를 같이 자극을 해주면 도움이 되고 지금 나온 혈자리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좀 네. 참고를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전문적으로 많이 지혜나 학회에서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저 노란색 있는 부위를 평소에 내가 왼쪽이 그런다 왼손 오지를 오른쪽이 그런다 그럼 오른쪽 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비벼도 되고 틈만 나면 많이 이렇게 전후좌우를 자극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네, 네. 지금 강사님이랑 방송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마사지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점차 지금 건강해지고 있는데 또 이렇게 팔 아프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팔로 바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팔에 무거운 거 들다가 막 근육통 생겼다. 이럴 때는 이제 뻐근할 텐데 어떻게 해결을 좀 해볼까요? 네. 그 의외로 그 팔 통증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 팔은 어느 때 근육통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내 알통 이거야 하면서 자랑하는 이 부위를 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위를. 그래서 여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네 번째 손가락, 다섯 번째 손가락 붙이는 것은 기본으로 붙여라.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주면서, 이렇게 붙여주면서 이런 거 앞진기나 또는 없으면 볼펜 같은 걸로 내가 지금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픈 쪽. 보니까 저기 아픈 쪽이 손 등면이잖아요. 그죠?
손 등면이기 때문에 왼쪽이라면 왼손만 자극하라고 왼손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왼손에다 먼저 연습을 해보라고 왼손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아프면 오른손 어디로? 네 번째 손가락 첫째 마디 사이. 첫째 자라고 둘째 마디 사이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간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여기가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쪽 그쪽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렇게 굴려보세요. 어딘가 아픕니다. 어딘가. 그래서 이 자리를 찾아서 꾸준히 자극을 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냥 앉아있을 때나 무시로 이렇게 자극을 주고 이렇게 해주면 훨씬 편안해져요. 네, 팔의 통증.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수지침으로 뭐 통증점을 자극을 해가지고 좋아지는 방법들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혹시 이제 통증이 지금 있지는 않지만 기존에 좀 관리를 해가지고 통증을 예방을 한다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방을 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통증이 생길 때는 주로 이제 빨리 이것을 해결하려고 약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은 부작용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 평소에 꾸준하게 또는 내가 면역력을 올려준다면 적당하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온열뜸기, 사암뜸, 수지뜸을 떠가지고 면역력을 올려준다면은 일상적인 통증이 어느덧 사라져요. 지금 나와 있는 사진 보니까 지압운동이랑 온열뜸이 나와 있네요. 네. 어떻게 얼마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운동은 과한 운동보다는 적당한 운동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가장 적당한 시간이고 네. 손에다가 이제 연기 나는 서암뜸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연기 나는 뜸도 조금 이웃에 피해가 갈 수 있어서 저런 수지뜸인데 전기 온열뜸기예요. 그래서 손에다가 따뜻한 온열 자극을 주면은 어디까지? 심장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4, 5초면 된대요. 그리고 우리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한 바퀴 도는 데는 25초에서 30초 정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추울 때 손을 불 위에 이렇게 대잖아요. 그럼 따뜻해. 이것처럼 손에다가 서암뜸을 뜸으로써 면역력을 올려주게 되고 몸이 찾았을 때 통증들이 유발되기 때문에 네. 통증은 나도 몰래 사라지게 되죠. 그렇군요.